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 디시니더 경영학부 4학년 김희성입니다. 제가 스노우 디시니더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제가 번역을 했다는, 그리고 그 번역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입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김희성님이 번역하셨다는 그런 문구가 뜨는데요. 그 문구가 저를 더 많은 번역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실력의 향상인데요. 실제로 영어 강의를 1시간 이상 듣고 또 그 스크립트를 보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영어 표현들도 많이 알 수 있었고 듣기 실력도 향상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식의 향상인데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 특히 저는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심리학과 관련된 유명 대학의 강의들을 골라서 듣다 보니 한국에서 듣던 강의뿐만 아니라 영어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해당 관련 용어들도 많이 알 수 있었고요. 그에 대한 지식도 훨씬 더 깊이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노우 디시니더를 하면서 SBS 번역 인턴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스노우 디시니더를 하시면 장학금, 넷북 대여, 사회봉사 시간 등의 많은 혜택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디시니더에 도전하셔서 이 많은 혜택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